조민 씨가 여러분들 한일병원에 응시한 건 알죠? 조민 씨가 한일병원에 응시한 건 알죠? 거기까지. 그리고 세 명이 합격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 명이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죠, 오늘은, 이상하게. 그냥 합격한 것만 알죠? 언론이 다루지 않죠, 이상하게. 딴때 같으면 난리를 쳐야 되는데, 다루지를 않아. 어? 왜안 다루냐? 1등을 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차 전공의 인턴 모집 결과, 3명 중에 1등을 했다. 전형 점수. 74.98. 1등을 해서 이것들이 까지를 않는 거다. 응? 그냥 언론에 3명 모두 합격이라고만 나와. 그치? 언론에 3명 모두 합격이라고만 나오는데, 1등을 해갖고 합격을 했더니 이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놈들이. 응? 그걸 아셔야 된다. 응? 이런 놈들이 왜 그냥 3명 중뭐 합격한, 응. 그래서 말이 없는 거다. 응? 나쁜 놈들이지. 응? 응?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생겼다. 한일병원 앞에 이미 대깨문들이 조민 씨 축하해요라고 하면서 꽃다발이 많이 도착하고 있단다. 우리도 한일병원에 조민 축하해요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보내자. 어때요? 어? 지금 한일병원 현관에 조민 축하한다는, 어? 꽃다발이 엄청 도착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일병원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로렌님이 금방 찾아줄 거예요. 조민 1등 합격 축하해요. 1등 합격을 써줘야 돼요. 조민 1등 합격 축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나경원 늘, 무죄 판결을 해준, 판사나, 뭐, 검사들 입장 같이 하면, 만약에 조국 교수님의 따님인 조민양의 성적을 D에서 A+로 바꿔준 강사가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경원의 딸은, 성적을 D에서 A+로 바꿔줬더니 강사의 재량이래. 그치? 강사의 재량이래. 근데 만약에 조국 따님을, 그쵸? D에서 A+로 바꿔줬다 그러면, 응? 그 강사 어떻게 됐을까? 응? 인턴 증명서에 도장 찍어줬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의 예에 비춰 본다면 징역 3년은 받지 않았을까? 기자들은 강사 집에 몰려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개떼같이 몰려가 갖고 그 강사 이름을 밝히고 또 사준모나 법세련이 나타나서 그 강사를 업무방해 직권남용 이런 걸로 또 고소를 할 테고 시험 봐서 얻은 권력으로 특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조국인가요? 나경원인가요? 진짜 기득권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우영 교수님의 얘기였습니다. 이 말이 와닿죠? 진짜 기득권은 진짜 기득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무 와닿죠? 진짜 기득권은 언론은 진짜 기득권인 검찰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쵸? 진짜 기득권은 진짜 기득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